엄청 예뻐. 당신 오늘 잘해. 이 집안의 장녀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줘야 돼. 자기만 믿고 있을게 나. 그래. 역시 자기밖에 없어. 어떻게 일찍 오는 날이 없냐?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강을 잡고 그래. 우리 준기는 미래를 볼 수 있어. 맞아요. 우리 애엄마가 준기 낳았다고 얼마 고생했는데. 다 키워놨더니 싸가지 없어. 키 크다고 이제. 엄마 엄마가 맨날 가만히 안 들을 거야. 고생이 나. 못하면 뭐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? 누가 오징어 아들이 아니랄까 머리 초장을 찍고 다니는데. 비당드브 우리가 왔어. 너희가 비주얼 담당이라고? 처형! 자꾸 나 이런 식으로 공개 처형 시킬 거야? 그 가요계는 아이돌이 점령을 할 거야. 빵겼구만! 빵겨! 이제 래퍼한테 투자해야 돼. 나중에 거덜날 거야. 이모! 내 말 듣고 투자해요. 이모! 새우가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? 저는 새우가 100번 이긴다고 봐요. 새우는 딱 있거든요. 누가의 길을 잇는 회장직을 맡으면 좋겠노? 능력도 가장 있고 멤버도 가장 출중하고 공주병입니다. 공주병! 야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. 저는 미래를 봐요. 너 미래는 가정이 행복하니? 강호동 천하장사 돼, 근데? 천하장사 되는데 금방금방 돼. 너 어른들 있을 때 가만히 있을래? 저 새끼 죽어! 나 경호 하나 지키는 사람이야. 지키는 때! 자! 저 늑수구레? 늑수구레 아니야. 준기는 무조건 답이에요.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. 산이 왜 찌는지를 모르겠어. 자, 여러분! 자, 여러분! 여기! 정답! 프라이데이